뉴욕커들의 휴식처인 센트럴파크가 강도 사건으로 우범지대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볼세드 제품에서 나온 리세리아균 감염으로 9명이 숨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비허가 대마초 판매점에서 불법 대마초 4톤을 몰수했습니다. 어퍼맨하탄 전철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센트럴파크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11일 27세 여성의 지갑과 핸드폰을 훔치고 달아난 10대 남성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45분경 센트럴파크 웨스트 드라이브와 97가 트랜즈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제압하고 핸드폰과 지갑을 훔친 뒤 크레딧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용의자가 37세 여성의 가방을 훔치고 크레딧카드로 약 $1,000를 사용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젊은 난민들이 최근 센트럴파크 강도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12명까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피해자들의 물품을 훔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보월세드 가공 육류 리세리아균 감염이 늘어나면서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최소 9명의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28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월세드 가공 육류 리세리아균 감염으로 최근 5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총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 곳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2명, 플로리다주, 뉴멕시코주, 테네시주에서 각각 1명씩이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된 보월세드 가공 육류 리세리아균 감염으로 최근까지 57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리세리아균 감염 발생으로 보월스헤드는 자사의 가공 육류 제품 700만 파운드를 리콜했습니다. 리콜된 제품 가운데 70여 개는 햄, 비프, 가금류 등으로 대부분 델리 육류입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원지는 버지니아주 자레스에 위치한 보월스헤드 제품 생산 공장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미개봉품에서 리세리아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8일 8,000파운드가 넘는 양의 대마초를 몰수하며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명 오퍼레이션 페드락 2 프로텍트의 일환으로 4톤, 약 576봉지의 불법 대마초를 몰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작전으로 불법 대마초 판매점 전부를 점검했으며 이 중 1,000개의 판매점은 폐쇄됐고 약 6,30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대마초 제품들을 몰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대마초가 다시 우리 사회로 재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목표는 전면 폐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몰수된 4톤의 제품은 나소 카운티의 웨스트버리 소각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에 몰수된 불법 대마초 제품들을 직접 폐기했습니다. 대마초와 다른 쓰레기들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은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돼 롱아일랜드에 있는 약 6만 5천 개 시설의 전력으로 사용됩니다. 맨하탄 워싱턴 H 지역 1번 전철 안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28일 오후 11시 15분 북행 1번 전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남성의 가슴 쪽을 칼로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팔에도 공격을 받아 경미한 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191번 스트리트역에서 내려 할렘 병원으로 갔고 용의자는 계속해서 북행 전철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30대로 빨간색 모자를 쓰고 검정 셔츠를 입고 빨간색 더플 가방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 남성은 경찰과 MTA 직원들이 알아볼 정도로 1번 전철을 자주 이용하며 승객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원상 회복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즈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 정부는 올해 4월 연방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제8항소법원은 이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한 800만 명 등에 대한 탕감을 중단한 뒤 항소법원 결정으로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에 재시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학자금 탕감을 추진하다 대법원에 의해 행정부의 탕감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소득에 따라서 탕감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지만 다시 대법원이 이를 막은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첫 탕감 정책과 두 번째 수정된 탕감 정책을 모두 중단시킴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 탕감은 본 안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되고 상환 대상자들은 탕감을 기대하고 상환을 늦추는 등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등 공화당 측은 탕감 정책이 민주당이 젊은 층 표를 얻기 위한 관권 선거의 일환이며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6월 뉴욕시의 공원, 거리, 해변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발부된 티켓이 약 7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공공장소 불법 음주 벌금 4천 건보다 1.75배 급증한 것이며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또 공공장소 불법 음주 벌금 티켓 발부 10건 중에 9건이 흑인과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팬데믹 첫 해인 지난 2020년 6월 490건, 2021년 6월 497건과 비교하면 14배가량 급증한 것이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000건과도 비교해도 3.5배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한 해 공공장소 음주 티켓 발급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2019년 17,000건보다 약 1.3배 증가하는 등 뉴욕시 경찰의 야외 음주 단속이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공공장소 불법 음주를 적발하면 벌금 $25를 부과하며 티켓을 받고 10일 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민주당이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선벨트의 핵심 조지아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지사는 어제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버스 유세를 시작해 조지아주 사바나 주립대, 하인스빌의 리버카운티 고교, 밴드 연습장 등을 방문하는 등 유권자와의 스킨십을 강화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고교 밴드부 학생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건다면서 여러분 세대가 이 나라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다고 축하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선벨트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조지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남부지역 4개 주를 말하며 인구가 가장 많은 조지아주가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곳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공화 양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박스뉴스가 최근 실시한 4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주, 네바다주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조지아주에서 2%포인트로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해리스가 조지아주의 남부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조지아주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모두 세 번이나 미시건주를 방문하며 러스트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공화당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월 말 TV 토론에 이어서 7월 중순 암살 시도 모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을 예약한 듯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지만 해리스의 등판 뒤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효과적 공격을 하지 못했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비주류 정치인을 정권 인수팀에 합류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기부자인 뉴욕의 파산 전문 변호사 에릭 레빈은 만약 트럼프가 이 길을 계속한다면 패배할 것이며 해리스에게 몰릴 유권자를 데려올 유일한 방법은 전략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인 존 피에리도 공화당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매우 힘든 박빙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화당 큰손인 소메어 부호 아트 포프는 트럼프의 최대 20%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은 아직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지지 철회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동지라고 부르는 등 공산주의식 용어를 사용, 급진 좌파라는 이미지를 덧칠하려는 시도도 효과는커녕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한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범행 계획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은 크룩스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트럼프는 물론 바이든 행사를 찾아보는 등 광범위한 공격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온라인 분석 결과 크룩스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그가 수많은 대상이나 이벤트를 살펴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검토했으며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 버틀러 유세 일정을 발표하자 이때를 표적에 대한 공격 기회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크룩스는 버틀러 팜쇼 사진, 버틀러 팜쇼 연단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만약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의 유세가 펼쳐졌다면 바이든이 표적이 될 수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크룩스가 민주공화 양측의 일정을 모두 검색하는 등 정치적으로 혼합된 이념을 갖고 있으며 특정 정치 성향이 드러나지 않아 아직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크룩스가 다른 사람과 공모했거나 총격 당시에 제2의 다른 총격범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총 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국의 경제 구조가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경제에 중국이 만든 구멍이 있다는 기사에서 소비 비중이 낮은 중국 경제 구조가 중국 경제 성장에 역풍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그침으로써 다른 경제권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50%의 75% 정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반면 부동산 인프라 수출 등이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이 같은 경제 구조 하에서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부동산 투자가 붕괴됨으로써 중국 경제의 역풍이 됐고 더 큰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을 결국 저가 수출로 소화함으로써 연간 상품 무역 흑자가 9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거꾸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막대한 적자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중국은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하지만 투자의 28%를 차지한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의 자체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 모델은 전 세계와 대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어 성공할 수 있음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카고 대와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답변은 34%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답변이 49%로 절반에 가까웠고 단 한 번도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한 적이 없었다는 답변도 17%에 달했습니다. 이는 12년 전인 2012년 조사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답변이 53%로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내 집 마련이 필수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주택 소유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은 10%에 그쳤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96%, 편안한 은퇴 생활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95%였지만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은 9%와 8%에 불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답변 성향을 성별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비슷했으며 특히 높은 금리와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줄었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보다 1,000건 많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20 이하로 하락,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를 혐오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일간지 기자 등 92명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미 한국 우주국 나사의 의사 출신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내년 3월 한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함께 우주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022년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살해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47세 공직자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업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300억 4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 287억 달러를 웃돌았으며 3분기 매출도 전망치를 넘는 325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지난달 19일 항공 대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등 IT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플러싱에서 개막된 US 오픈 테니스 대회 총 상금이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대회 수익은 이보다 무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늦게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73도, 밤 최저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6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한미 충요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이런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